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닥터K가 전략에 약간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자, 그 이유 설명드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를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오늘 대규모 닥터K도 차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복귀 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 많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이닉스 87,700원에 70%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좀 단가가 단기간으로는 좀 높은 편이에요. 자, 적어도 84,000원권 정도 밑에서는 매수가 되어 있었어야 베스트 포인트인데, 일단 강하게 올라온 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밀립니다. 딱 매수 단가 정도니까 추가 상승한다면 수익 날 수 있는데, 밑으로 좀 처지면 일단 또 일단 조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현재 시장이 오를 만큼 좀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자, 며칠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다만 박스권 이렇게 앞전 박스권 이르던 85,000원권을 강하게 전전일 양봉 시연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는다더라도 85,000원권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크게 장대 음봉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적당하니만 옆으로 조정 받는다면 85,000원 정도는 지지할 수 있고, 추가 매수 할 수도 있다는데 70%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추가 매수 해버리면 너무 몰빵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자, SK 하이닉스인데 조금 더 추가했다가 빠져노는 것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85,000원 정도에서 85,000원까지 밀렸다가 재반등 넣을 때 조금 추가했다가 반등 넣으면요,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중요한 것은 9만원 이제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9만원 돌파하는지가. 그리고 일단 목표치 선정 지금 궁금해 하셨는데, 당장 딱 눈으로 봐도 한 몇 가지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정도의 박스권입니다. 여기 정도의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한 만원 정도의 채널 폭이거든요. 만원 정도 더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일단 첫 번째 목표치 산정할 수 있어요. 98,000원 정도. 98,000 못 맺혀서 9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치 세워나가는 겁니다. 닥터K 목표치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정도 폭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가 넥라인이거든요. 넥라인 뭐다? 복습해볼까요?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가 추세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조금 터프하게 이야기하자면 넥라인이니까 모가지가 따였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강하던 추세가 확 무너지면 여기 리바운드 나와도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상당히 강력한 저항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95,000원 가면 상당히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일단 목표치 9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되고 반등은 강하게 해야만 95,000원 가기가 수월하고요. 밑으로 한 번 더 쳐질 때 확 쳐지면 왔다 갔다 89,000원, 88,000원 여기 돌파가 시간이 더 걸린다. 왔다 갔다 좀 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후 강도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받을 때 강하게만 빠지지 않으면 굳이 추가하시고 싶으면 조금 추가했다가 88,000원권 못 넘어가고 하면 조금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다시 재반등할 때 강하게 올라간다면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가능하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점쟁이가 되길 원하는데, 그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사실. 내일 일도 몰라요. 확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95,000원은 다음 달까지 간다 못 간다 말씀 못 드려요. 그거는 모르는 건 모른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만 세게 치고 갈 가능성보다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가 제 의견입니다. 왜? 종목이 우리나라 시총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강하게 올라왔으면 닥터케이가 인버스 투입했거든요. 며칠 조정받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쉼없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야간 선물 보시면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제법 쉼없이 왔기 때문에 폭락한다가 아니라 좀 쉬었다 가도 누가 뭐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 다만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여전히 좀 사주고 있는 것이 좋은 호재입니다만 조금 숨고르기 하고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숨고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밑으로 숨고를 가능성이 더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요. 88,000원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라. 그러면 저기 목표치까지 가는데 시간이 짧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하이닉스 의견 드리고요. 자, 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세 종목에 대해서 닥터케이가 의견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가 더 나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딱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그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밑으로 조정 한번 받고 갈 것이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미련 없이 했습니다. 훨씬 강하게 갔죠. 그죠? 11,000원 이상 더 갔으니까. 그죠? 10% 정도 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그죠? 저 같으면 삼성전자 던지고 더 좋은 비전 사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101,000원 다 샀는지 안 샀는지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던지냅니다. 16% 먹고 퍼펙트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자꾸 이야기 주장하는 건 여기 상황입니다. 왜? 삼성전자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자꾸 놀고 있었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이닉스는 여기 위에서 자꾸 놀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더 좋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는 여기 밑에서 자꾸 놀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입장을 딱 바꿉니다. 이렇게 딱 올라타는 순간 그죠? 괜찮아졌는데 51,000원에 이제 갈려나 봅니다. 여기 있는 선수한테 왕창 질러요. 5억 7천 질렀습니다. 왕창 질러요 하니까 5억 7천 질렀습니다. 그죠? 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낫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유는 여기 지지부진하던 5만원대 돌파 시도 나오고 이제 갈려나 봅니다. 날라버립니다. 바로.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유료방에서 날렸던 카톡 리딩 또 안내 시켜드려야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믿으신다 아닙니까? 중간에 한 번씩 봐주시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지나치면 재미 하나도 없겠죠. 자, 인버스 투입 의견 한 명이 봤다고 좋아요 하나 눌러놨네. 이러면 도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삼성전자 왕창 실어요. 이제는 갈려나 봅니다. 만주 실었습니다. 보이죠? 여기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날아갑니다. 커뮤니티도 한 번씩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한 종목이 있었어도 강세 예측이 되는 상황이 있고 약세가 예측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유동적으로 잘 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은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사니까 바로 날아버리거든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10% 가까이 올랐어요. 오늘 처지는 거 용서 안 합니다. 그냥 차익 실현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빠지기 전에.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 왜 정리했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이 너무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이렇게 치고 간다고요? 그럴 가능성 상당히 희박하다. 확률 상당히 희박하다 생각합니다. 최고로 베스트인 상황. 여기 정도 안 깨고 53,000원 정도 안 깨고 그냥 적당히만 조정 받아줘도 땡큐 합니다. 땡큐. 그죠? 그리고 적당하니 며칠 조정을 스무스하게 받고 재상승하면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죠? 안으로
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있어요. 좀 크게 보면 여기 박스권 안에 갇혀있거든. 여기 박스권 안에. 그죠? 그래서, 아,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다. 삼성전자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자,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하이닉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은, 물론, 지금 최근의 상황에는 하이닉스가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조금 더 매수가 더 잘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죠? 삼성전자가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매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여기 더 많이 들어온 거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매치시키면 훨씬 나은 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 던지고 나온 이유, 아까 지수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억지스럽게 더 들고 갈 필요 없는 겁니다. 차이 시장 따가워 나왔습니다. 자, 아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차익 실현, 삼성전자 차익 실현 5억 7천 질렀다니까. 예야, 3일도 안 됐어. 한 2, 3일 만에 지금 얼마 벌은 겁니까? 이 보입니까? 7,600. 와우, 이분이 지금 좌추고요, 그죠? 이거 다 아닙니다. 이거 다 아니라고 산 거마다 전부 다 날라갔어, 그죠? 확인 시켜 드렸죠.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왕도가 아니다. 끊을 때 끊어가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끊으면서 끊고 가는 게 훨씬 수익률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11,500원, 아 115,000원, 70% 매도는 오늘 매도했습니다. 오늘 매도했고, 왜? 전반적으로 시장 조정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죠? 여기 정도부터 끊었거든요. 119,000원이니까 10% 이상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저는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님은 내일 13만원 안 무너뜨리면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딱 차익 실현 했습니다. 그냥 13만원을 안 무너뜨려야 돼요. 13만 무너뜨리고 5일선 이탈한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5일선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이탈하면 차익 실현 하십시오. 차익 실현 하시고 20일권 인근 오면 다시 사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이런 상황으로 음봉으로 밀리면 줄이시고 여기 20일권 이렇게 오면 사놓으면 돼요. 그거 계속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그죠? 도전 비조원 말씀드렸잖아요. 도전 비조원 여기서 딱 사놓습니다. 그죠? 여기 왜? 강하게 가던 놈인데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놓아야 되는데 못 사놓고 있었거든요. 눌림목만 딱 와 20일 인근을 딱 샀어요. 그리고 빵 올라가죠. 적당히 먹고 던졌습니다. 다시 20일권까지 왔죠.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물량 많이 안 실었기 때문에 도전 비중은 좀 쳐져도 10만원권 여기는 지킵니다. 거의 확률이 60일선이 올라오거든요. 강하게 갔던 놈만 그거 해당돼요. 이렇게 강하게 갔던 놈만 밑으로 확 쳐진다 하더라도 한번 리바운드 나옵니다. 그때 추가 매수했다 빠져나오면 되는 추가 전략까지 있기 때문에 20일 지지하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조정적 받았거든요. 10% 이상. 그죠? 반등하면 여기 정거점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언택트 관련 최고의 주도주다 생각이 때문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아까 도전비조원도 많이 챙겨 먹었거든요. 또 확인시켜 드릴까? 도전비조원도 많이 먹었어요. 그죠? 도전비조원 차익 실현. 그죠? 도전비조원 11%. 그죠? 그죠? 먹었다면 이거 뭐 1,000만 원이야. 먹었다면 야. 그죠? 선수들 많아요. 선수의 선생이 누구다? 코치가 누구다? 아유. 자, 그죠? 그렇게 지지해서 매수하고 적당히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조정 받으면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 그거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세 확 무너지기 전까지. 자, 슈프리마 빼놓을 수 없겠죠. 슈프리마 여기서 던져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그죠? 이거 며칠 만에 지금 16% 나왔거든요. 그럼 16% 나온 거 또 확인시켜 드려야 되잖아. 그죠?
16% 모은 거 확인시켜 드려야 되잖아. 그죠? 슈프리마 14%. 그죠? 1400. 아유, 선수들 천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한번 강해갖고 밀렸는데 오히려 딱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꼬리 땡기죠. 우리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 물론 장중에 말씀도 어느 정도 다 드렸습니다만 자꾸 눈에 밟혀요. 이게 음봉이 떨어진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것은요, 여기를 돌파를 이렇게 강하게 한 방에 치고 간 것은 좋아요. 그죠? 그리고 하락하는 추세 돌파한, 그죠?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했고 이제 여기서 시동 거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수, 다시 매수했습니다. 실금 팔아먹고 실금 피해내고 다시 들어갔어. 또 한번 보고 봅시다 이러면서 딱 들어갔거든요. 매수 단가입니다 거의. 자, 이거 만약에 내일 딱 말아 올린다, 가능성이 한 번에 말아 올릴지는 참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어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었습니까? 여기 갑자기 날랐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날랐어요. 여기서 4 그랬습니다. 추가 하자마자 16% 날아간 거 아닙니까? 와우. 그죠? 그 전에 들고 오던 종목입니다. 슈프리마 추가. 추가했습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날아다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예전에 슈프리마로 30%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하면서 일단 삽니다. 딱 샀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음봉으로 크게만 안 밀리면 좀 밀릴 거 각오하고 들어갔거든요. 37,000원 그리고 34,000원 것만 지켜내면 주가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적당히만 밀리면 추가해서 충분히 또 반등시 빠져놓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다시 매수했다. 만약에 한 번 더 먹으면 끝내주는 거다. 혹시나 그죠? 여기를 강하게 말아올리면 더 추가로 강세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여기를 돌파하는지, 44,000원권 돌파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거기만 가도 10%예요 10%. 여기 오늘 고점 4만원에서 44,000원 가니까 일단 여기 추라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추라이 덕화. 옛날에 벽 잡고 우리 연배 정도 되는 사람도 다 알죠. 덕화 추라이 한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쳐져도 지지권 충분히 있고 충분히 먹었고 추가 매수해서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한 번 더 시동 걸려서 더 올라간다면 추가로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도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휴대폰 부품이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매수 해봤다. 추가 매수가 아니죠. 다시 재매수 해봤다. 자, 맞아 떨어지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기존에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기존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없는 분들은 교체 매매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 요. 그죠? 왜? 자, 크게 오른 거 없어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조정 적당히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샀다? 여기서 안 사. 딱 오르고 조정 받은 20일권에 사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가네. 여기가 최고의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첫 번째 매수 포인트라니까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이렇게 돌려내고 못 샀으면 눌림목 구간에서 사라. 눌림목 구간에 여기가 베스트 포인트인 겁니다. 그냥 퍼펙트. 그죠?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2차전지 섹터가 오늘 날아가거든. 이런 거 다 보면서 해요. 그죠? 뭐 때문에? 2차전지가 먼저 좀 조정 받았어. 최근에는 그냥 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한번 가면 차익 실은 물량 꼭 나와요. 그리고 좋은 종목 다시 갑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이렇게 꼭대기 사서 물려 올 것이 아니라 못 샀으면 딱 보고 있다 눌림목 주면 딱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또 올라가거든요. 적당히 먹으면 시장의 트렌드가 그냥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또 좀 차익 실현하고 가고 하니까 적당히 먹으면 또 차익 실현.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전략은요,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양호거든요.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건설과 같은 남북 경협도 한번 갈 수 있다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저 모양이 봐요. 적어도 단기 중기 평선 정도는 다 돌려내고 이제 240일 하나 남겨놨잖아요. 닥터케이는 현대건설보다는 현대 엘리베이를 선택했거든요. 왜? 이게 먼저 돌려놓고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한번 퍽 하고 갈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고요. 일단 약수익 중이고 그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꿨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죠? 포스케미칼 같은 종목 한번 빵 치고 가고요. 왜? 2차전지 괜찮으니까 적당히 또 먹을 때쯤 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조정이 있다 끝나죠. 그러면 그거 팔고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 먹고 또 먹고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거 이거 봐봐 적당히 갔잖아요. 조정 적당히 받으면 그거 한 며칠 걸릴 동안 한 3일 정도 걸릴 동안 딴 데 가서 실컷 또 먹어내고 여기 조정 받으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 재도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SK케미칼 가격 남겨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유동적인 매매가 가능하려면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해야 되겠죠. 여기에 매수 포인트거든요. 퍼펙트입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적당히 왔지 않습니까? 쳐지면 그거 딱 기다렸다가 조정 딱 받으면 이게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다는 것은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안 돼요.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왼쪽 아래 보십시오. 기관의 의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싹쓸이. 그죠? 사실 좀 더 들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끄는 겁니다. 그죠? 더 올라가면 할 수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13만원이 첫 번째 목표치였거든요. 뭐 여기 넥라인 깨진 자리 여기를 한 번에 못 넘어간다가 저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다가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끊고 나옵니다. 미련 없이 토하기 전에. 그죠?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인버스 들어갔거든요. 인버스 들어갔을 때 딱 매수 단가 인근입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종목 적당히 교체하면서 인버스로도 해칭이 20%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지수 약간 출렁거려도 저는 부담 없어요. 왜? 출렁거리면 해칭 그러는 인버스 20%가 충분히 보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돼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우리 종목은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시장 중대에서 전부 다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적당히 인버스로는 차익 실현하고 종목대로 수익 날 수 있는 일명 양빵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옵니다. 양빵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뭐 베리 굿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앞전 방송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방송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10만원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셀틴 헬스케어가. 자, 그러나 블록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폭 대번에 만회해내는 그리고 20일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20일을 깨지 않는 92,000원권만 깨지 않는다면 이번에 재돌파 시도 넣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그 전망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이 오늘 236,000원의 전고점을 그냥 강하게 다이렉트로 뛰어넘는 상황. 형이 갔으니까 뭐 동생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측하겠습니다. 자, 닥터K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비교하면서 주가의 흐름 어떨 때는 어떤 종목이 강하고 어떨 때는 어떤 종목이 더 강해질 수 있는가 비교 분석도 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선주 많이 가는데 닥터K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닥터K는 삼성중공업을 선택하겠다 했거든요. 삼성중공업 최고 많이 가다시피 했어요. 여기서 딱 매수했거든요. 매수의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과 한국 조선해양을
아, 둘 중에 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 중공업 사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를 수 있는 폭이 저항권, 첫 번째 저항권인 5,500원권까지 만약에 간다면, 여기에서 5,500원권 간다면 10%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 한국조선해양은 9만원권에서 올라가면 10만원이니까 10%밖에 수익이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더 많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겠다. 퍼펙트. 이게 훨씬 많이 가버렸습니다. 30% 이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같은 업종 안에 있는 비슷한 모양이 있는 종목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추가 수익에 대한 비율이 더 많이 나오는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세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조선해양 상당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이 더잘 움직일 것이다. 그 예측도 가미가 됐어요. 퍼펙트.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에스테크 단가 남겨놓으십시오. 단가 에스테크 일단은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5G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변중만 올리고 잘 가지 않고 있는데요. 5G 종목 군이고 일단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죠. 그러니까 양호하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 94,000원권이 그리고 97,000원권이 강력한 저항입니다, 현재. 그래서 5G에 랠리가 한번 같이 나온다면 여기 97,000원권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겠으나,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94,000원에서 97,000원권이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보여집니다. 앞전 여기 가니까 밀리고, 여기 가니까 밀리고, 여기 가니까 밀리고, 여기 근처 가니까 밀리고, 여기도 오늘 좀 밀렸죠. 여기 가면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 상당히 높아요. 여기를 빵 하고 뚫으면 새로운 세계가 옵니다. 새로운 세계. 그러나 일단 당장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당장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일단 94,000원 돌파한다면 97,000원, 9,700원까지 정도를 목표치로 일단 가져가시고, 눌림목 주면 다시 차익 실현했던 물량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단가를 안 남겨주시네. 그러면 제 전망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9,400원과 9,700원의 강력한 저항권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MW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20일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만 잘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여요. 관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군들 대규모 차익 실현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인데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10시 40분입니다. 닥터K가 실전 매매를 한번 할까 말까 고민 조금 해보고요. 계속 남아 계시고 싶으신 분은 남아서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은 보시고요.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마치고 잠깐 생각해 보고요. 왜냐면 시간 좀 늦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딱두께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일 하기는 너무 늦었네요.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